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낱낱 향수에 각각 사천하 미진수인 향수하가 아까는 향수의 설명이고 이제는 향수하를 설명합니다. 하는 적은 강물 아니요? 하천 오른쪽으로 돌아서 두루 둘러싸가지고 다 일체가 다 금광으로서 언덕이 되고 정광만이로서 장엄하고 꾸미어서 항상 제부로 보색광운과 및 중생들을 있는 바 말소리가 거기에 다 나타나요. 향수가 언덕에 녹음이 다 트여 있는가 보지. 녹음돼가지고 그 소리가 다 나요. 요즘 이제 과학이 기술이 발달되니까 녹음해서 자꾸 이제 그 소리 음파 전파를 통해서 뭐든지 다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그 향수화의 있는 바 소용돌이 치는 물이 이렇게 돌아 빠지는 그곳에 일체 여러 부처님이 닦은 바 인행시 과거 보살도를 닦을 때를 인행시라고 합니다. 가지가지 형상이 다 그 가운데서 나와요. 선복은 소용돌이 치는 그 선자고 소용돌이 칠 복 선복 그 보만능다우 보를 막는 것 농토에다가 물을 댈 때 물 하천을 막은 것을 보막는다 할 때 이 보자입니다. 만이로 망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 방울 또는 목탁 방울탁자요. 목탁이라 하니까 나무만을 생각하지만 원래 나무만 목탁이 아니죠. 공자 당시 때도 목탁이 있어요. 불교가 나오기 전에 그 나무 깎은 건 저 목탁이 아니요. 거기에 보면은 공자가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목탁이 되고 싶다. 목탁이 되고 싶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 중국 옛날에 목탁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그 순찰대가 목탁을 치고 다녀요. 우리 도량성 하듯이 목탁을 쳐가지고 그 통행금지도 이제 해제하고 또 길거리에 그런 그 경종을 울려주지요.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탁이요. 그러면 그 목탁이라고 이렇게 글자는 이렇게 써도 그거 생김새가 어떻게 되느냐. 금구 목소리다. 혀만 나무로 되었어요. 입은 금으로 되었고 혓바닥이 나무로 되었어요. 그 목탁이라고 그래요. 진작 알았으면 내가 저 방에서 기침 안 나게 하지. 나는 기침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도 한 석 달간 알아가지고 내가 괜히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어거지 부르다가 내가 저 방에서 그거 한 몇천 번이니까 싹 가시던데 고생 할 때까지 고생해라고 그걸 내가 바빠서 또 다른 신경 쓰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암산과 무슨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거짓말 다 되어서 그 약 몇천 원이니까 싹 가셔버렸대요. 가래 나오고 기침 나고 한 석 달간 4월 초파일 전부터 계속 아팠는데 예? 공개할 건 보였어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처방하면 내가 적어서 뒤졌어요. 하음 약 한약방 치료죠. 여름에 더울 때 이제 허열이 있거든. 더 허열이 있으니까 허열이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허열이 우로 올라오는 땅에 열기가 우로 올라오고 공간에 열기도 땅으로 내려오고 해가지고 열이 많거든 지금. 그래서 하왕기 절이거든. 지금 계절적으로 불이 왕할 때니까 그걸 이제 조절해서 약을 치니까 그게 잘 됐대요. 감기약 처방에다가 강화제를 쓰면 돼요. 열 강화제. 만이로 그물이 되고
중고 정탁인 모든 세계에 있는 바 장엄이 다 그 가운데 나타나서 많이 보온이 있어 그 위에 덮었거든. 그 구름이 화장 세계 비로자나 지방 화불과 및 일체 부처님의 신통사를 널리 나타내고 다시 묘음을 내어서 삼세 부처님 보살의 명칭을 칭량하며, 칭량이란 말은 칭찬하고 선양한다.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름이 비로자나 지방 화불 또는 일체 신통의 사실을 널리 나타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묘음이 나와가지고 삼세 불보살의 명칭을 칭량을 한다. 칭찬하고 찬양하며 그 향수 가운데 항상 일체 보렴 광운을 내어서 상속하여 끊어지지를 아니하니, 만약에 그 향수와 내용을 만약에 널리 말을 할진된 낱낱 하수에 각각 세계의 미진수 장엄이 있느니라. 그게 총 결론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의미를 거듭 밝히고자 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지방을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대, 청정한 향유가 대하에 같으고, 대하소설인가 보지, 대하드라마. 그 향수를 말한 거죠. 향수와 대하에 같으고, 금강 요보로서 그 언덕이 되어서 보말이 바퀴가 되어가지고 그 땅을 분포해니, 바퀴는 밑에 그 있는 것을 바퀴라고 하지요. 차 밑에가 있는 게 바퀴 아니요? 사람도 바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중동구멍에 뭐 바퀴가 달렸는가, 여 갔다 저 갔다 한 절에 안 있다고. 발바닥에 족행신이 붙으면은 바퀴 달린 거죠. 잘 다니죠. 그런 말을 내가 가끔 들었는데, 내가 지금 동서남북에 늘 갔다 왔다 좀 바퀴가 달려가지고 잘도 다녀요. 홍길동 이상이요. 가지가지로 음식하여 다 진호하며 보배 섬돌이 향렬하여 묘하게 창엄하고 난간이 두루 돌아가지고 모두 다 특수하고 화려하거든. 진주로 갈무리가 되어서 온갖 꽃으로 장식하여 가지가지 영만을 함께 뒤루어 내렸으며, 영만은 영락이나 꽃다발 그저 머리꽃이 그런 것을 다 쭉쭉 꽃다발 같은 것, 영락 같은 것을 뒤루었다 말이야. 향수 보광 청정한 빛깔이 항상 만일을 도하여 다투어 빨리 흘러가거든. 향수 그 강물이 손살같이 막 빨리 흘러간다 말이야. 뭐가 바빠서 이렇게 흘러가는지 말이야. 바다에 돌아가려고. 수위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하는데, 인생도 그와 같이 너무 빨리 가지요. 한 7년쯤 살아야 공부도 하고 좀 도를 실컷 닦을 건데, 100년도 못 살고 조금 더 공부해서 좀 철이 날만 하면 가기 바쁘죠. 물같이 빨리 가잖아요. 철날 때 그냥 가니까 너무 아쉽지요. 어려서는 어려서 모르고, 소년 시절에는 우린지 불인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하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경험을 많이 쌓고 견문이 넓어지고 세상 여러 가지 물정에 밝아가지고 이제 철이 날만 하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배 되어서 가버려요. 중화가 파도를 따라서 온갖 꽃이 그 물이 흐르는 파도에 따라서 다 요동하여. 예? 다 했는데, 뭐. 항상 만일을 토하여 다투어 빨리 흐르거든. 중화가 이제 물결 따라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모두 다 요동하여. 모두가 다 음악소리를 연주하여 묘법을 선양하며
미세한 가루 전단으로서 진흙 앙금이 되고 일체 묘보로 묘보가 함께 소용돌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그렇게 물하고 같이 돌아 빠져서 향장이 분원하여 향기 갈무리가 이 분원이란 말은 향내가 이렇게 무럭무럭 나는 그 모습이 분원입니다. 그 가운데 분포에 있어서 광염을 발하여 유분하여 꽃다움을 걸려서 널리 주변하며 향수가 가운데 온갖 묘보를 출생하여 모두가 광명을 놓아 색깔이 치어나여 그 광명이 그림자를 분포해서 누대의 자리를 이루었으니 화계 주영이 다 구조하다. 화계라는 것은 화려한 일산이요. 귀빈들이 이렇게 바치고 다니죠. 만이 왕 가운데 부처님 몸이 나타나서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쳐서 이것으로서 바퀴가 되어서 향수의 그 땅을, 향수와 땅을 엄식하니 향수가 영철하여 항상 가득가득 찼으며 만이로 그물이 되고 금으로 목탁 방울이 되어서 향수 향하에 두루 덮어서 부처님은 소리를 연설하여 능할극자 능이 일체 보리의 도와 및 보현의 요행을 선양하며 선양이라는 선자요 선명한다. 보완을 보완에 만이가 극히 청정하여 항상 열애의 본원의 음성을 내어서 일체 재물이 옛날에 행한 바를 옛낭자요 주머니낭자 아니요 그 소리가 널리 전설하여 모두 하여금 보게 하며 그 하수 있는 바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그 곳에 보살의 구름같이 항상 그것을 솟아나요. 보살이 수용하는 무슨 새녀같이 나오는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해녀는 있어도 해남은 없죠. 내가 그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 나도 모르면 물어야 알거든. 나도 물어봤어요. 어쨌든 해녀는 있는데 해남은 없냐고 하니까 거기 주민이 답변을 참 잘하대요. 그 말 듣고 과연 그렇겠다고. 물속에 오래 들어가면은 잡지 않아요. 해남은 생리적으로 밖으로 나와놓으니까 참은 오래 헤엄칠 수 없거든. 해녀는 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생리 구조가 그러니까 대응을 잘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몇 시간이고 할수 있다. 아, 내가 그말 듣고 아, 내가 음과 음은 서로가 이렇게 통하는 원리를 몰랐구나. 내가 그래서 주역에 그 원리를 내가 그런 것으로 알았어요. 이 입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입교는 눈에 해당돼요. 입교는 눈같이 생겼죠. 겨울에 아무리 춥어도 균은 떨어지려고 하도 눈은 잡지 않아요. 그 원리가 바로 그 원리 아니에요. 이건 눈은 불기운이거든. 화가 치밀면 눈에 눈이 그냥 벌거니 불기운이라. 그러니까 불이기 때문에 여간 추워봤자 눈시리여서 춥지는 않아요. 코가 시리든지 귀가 시리든지 여여 볼이 시리지 손발이 시리지 눈시리지 않거든. 그 원리를 거기서 알아냈어요. 하나 알면은 두 가지 세 가지 알 수 있는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기계를 만드는 과학자한테 좀 지식만 조금 배우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깨우칠 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전기 기계 같은 걸로 여러 가지를 인공위성도 어떻게 만들어내고 원자폭탄도 어떻게 만들어내고 원자폭탄 그걸 내가 연구를 하면 참으로 마음의 원자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기계화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연구하지 말이야. 다른 걸 연구하지 못하니까 참 아쉬워요. 그런 사람이 이 마음의 핵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북놈 것이 김일성에도 그런 것만 거지 말고 정말 이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 그 핵을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밝은 덕을 밝히는 돌이죠. 대학에서. 밝은 덕. 옛날에 부처님이 행하는 바를 아니 보살이 구름과 같이 항상 거기에 솟아나와서 광대한 찰톡 가운데 모두 가며 내 집 법계에 모두 충만하며 청정한 주왕이 구슬을 주왕이라 합니다. 분포한 것이 구름과 같아서 일체 향하가 모두 두루 덮었거든. 그 구슬이 부처님의 미간상과 같아서 미간 백호상 그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여다가 수정을 뚝 갖다 박아놓고는 부처님 미간백호라고 하지요. 석불에다가 수정 박아놨죠. 구슬같이. 그 구슬이 부처님은 여가 털입니다. 털. 미간백호상과 같아가지고. 병에 나여 여러 부처님 그림자를 나타내도다. 병행이란 말은 빛날병자 환하게. 경북에 가면 불령사절이 있어요. 이자입니다. 부처 그림자. 부처님의 모습이 불령이라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여러 불자여 이 향수하 양쪽 사이의 땅에 모두가 묘한 보배로서 가지가지로 창음하여 낱낱이 각각 사천하 미진수 중보장함이 있어서 백년화가 두루 변만했으며 각각 사천하 미진수 중보수림이 있어서 차례로 줄을 지어서 나무가 참 굉장히 좋은 거 아니오? 가로수 같은 것도 좋은 나무가 쫙쫙 있으면 칠중양수요. 다른 북극토는 가로수가 양쪽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곱 겹으로 있어요. 칠중양수. 극락석에 나오잖아요. 칠중양수, 어? 칠중남항, 칠중난순 다 칠중이요. 49제도 49제도 그 칠중으로 하지요. 칠칠제 칠중 향수가 길가에 쭉 아주 있어요. 낱낱 나무 가운데 항상 일체 장엄 구름을 자아내서 마니보왕이 그 사이에 비추고 가지가지 꽃의 향기가 처처에 영만했으며 그 나무가 다시 미묘한 음성을 내어서 설법을 해요. 나무도 나무가 무정물이지만 열애의 일체 겁 가운데 닦는 바 모든 대원을 연설하며 다시 가지가지 마니보왕을 흩어서 그 땅에 충변하니 이른바 연하륜 마니보왕과 향념광운 마니보왕과 종종 음식 마니보왕과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또 불가사의 장엄색을 나타내는 마니보왕과 일광명 의장 마니보왕과 저달라더니 참으로 저들이라겠네. 한두 분만 아픈 게 아니네. 예? 여러분이네. 그건 만병통치 누라도 담아도 괜찮을까요? 내가 연구 가서 내 스스로 실험해봤으니까 일광령 의장 마니보와 지방에 두루 한 널리 수포 광망운 광망운을 널리 수포한 마니보왕과 일체 부처님의 신변을 나타내는 마니보왕과 일체 중생의 업보해를 나타내는 마니보왕이라 그런 마니보왕들이 땅에 쫙 깔려서 충만해 있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은 등 세계 미진수가 있어서 그 향수하 양쪽 사이의 땅이 낱낱이 모두 그와 같은 장엄을 갖추었느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그 의미를 그 뜻을 밝히고자 하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지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대. 그 땅이 평탄하여 극히 청정하여 진금 만이로 함께 음식을 냈단 말이야. 진금이란 말은 순금입니다. 여러 나무가 창렬하여 그 가운데 그늘이 졌으니 그늘음 자 덮었다 그 말이죠. 줄기가 소술용 자 줄기가 소수고 소산하고 또 가지가 드리워서 그 꽃은 구름과 같이 많이 피었고 가지는 전부 다 묘한 보석으로 장엄한 바라 또 화렴이 꽃의 불꽃이 바퀴를 이루어서 바퀴는 이렇게 둥근 것을 말한 거지요. 사방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만이로 열매가 되어서 구름과 같이 분포하여 널리 지방으로 하여금 항상 나타나 보게 하며 만이가 땅에 분포해서 다 충만했거든 온갖 꽃 보배의 가루로 함께 장엄하고 다시 만이로서 궁전을 지어서 인도에 가면 만이 궁전은 없어도 옥돌 궁전은 있죠. 만이 대신 옥돌 궁전. 옥돌로 아주 하얀 백옥돌 그걸로 궁전을 여러 개 지어가지고 자기 왕비를 위해서 사자왕이 만이로 궁전을 지어가지고 중생의 모든 영상을 나타내며 폭군들이 업적을 남기죠. 말장성 같은 거. 또 사자왕 그런 것 같은 거. 군화 같은 거. 오철기 군화 같은 거. 폭군들이 그런 것을 해요. 중생의 모든 영상을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의 영상 만이왕을 그 땅에다 널리 뿌려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와 같이 적혀가게 시방에 두루하여 낱낱 티끌 가운데 모두 부처님을 보며 묘보로 장엄하여 잘 분포하고 진주 등망이 서로가 간착했거든 얼기설기 분포가 되었단 말이죠. 처처, 처처가 좀 잘 안 보이죠? 처처에 모두 만일운이 있어서 낱낱이 모두 다 부처님의 신통을 나타내며 중보로 장엄하여 대광명을 놓아서 우주 대광명 광명 가운데 여러 화신부를 변화한 부처님을 널리 나타내요. 낱낱이 투행하여 투루 행하여 투루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모두 시방으로 침력으로서 널리 개연하며 열의 침력 열의 열 가지 힘이 있어요. 열의 심력 저기에 써붙여 있죠. 팔정도 옆에 열의 심력. 만이 요보 분다리 꽃이 일체 물 가운데 모두 투두했거든. 그 꽃이 가지가지 가지를 아니해서 형형색색으로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모두 광명을 나타내요. 다하거나 쉬는 것이 없으며 쉴 새 없이 계속 광명이 나타난단 말이죠. 삼세에 있는 바 모든 장엄을 만이가 가운데 다 나타내서 체성이 생김도 없고 또한 취함도 없으니 그 자체가 불생불멸이죠. 취할 수도 없고 본래 나는 것도 아니다만 그것은 다 어떤 힘이냐 이것은 열애의 차지한 힘이다 말이죠. 힘이며 이 땅의 일체 장엄 가운데 열애의 광대한 몸이 모두 나타났으니 저도 또한 저란 말은 열애의 광대신도 또한 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는 것도 아니라 부처님의 옛날 원력으로 중생들이 그걸 하여금 보게 한 거라만 보살들이 그 부처님의 광대신을 보게 한 거요. 이 땅은 낱낱 미진 가운데 일체 불자들이 도를 수행하여 불자는 보살들이죠. 속이 당내 차리 수기를 주신 바 부처님이 보살에게 그대는 이 다음에 어느 불국토에서 나가지고 어느 불국토를 장엄하고 도를 닦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성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수기를
받은 거죠. 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수기 받은 바 당내의 세계가 그 뜻에 조화한 바를 따라서 모두 다 청정함을 각각 보게 하더라.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여러 부처님 세존 세계해 장엄을 불가사이니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말이오. 무슨 과장이야 하면은 여러 불자여 이 화장장엄 세계의 일체 경계가 낱낱이 다 세계의 이진수 청정 공덕으로서 다 장엄한 바라 말이오. 그러니까 불가사이죠.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공덕으로 장엄한 것이 뭐 비면이 좋겠어요. 말할 수 없지 좋지. 불가사이지. 양무제는 그렇게 불사를 많이 했지만 조금도 공덕이 없다 했잖아요. 달마대사가. 양무제는 그 정말 이런 그 청정공덕을 닦지를 못했죠. 겨우 자기가 상을 내기 좋아하고 자기가 발뚝신심이 따가지고 불심이 조금 나가지고 공덕한 신심에서 했을 뿐이지 청정공덕은 못 지은 거죠.